인간과 집에서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 동물, 이들을 우리는 반려동물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가장 친숙한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는 각각 개견자와 고양이 묘자를 써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라고 부르는데, 사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낯선 용어였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반려동물로서 길러지는 개들은 존재했지만 이때 견종들은 사역견이라고 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어떠한 용도에 의해 길러지는 경우가 많았고, 눈밭에서 썰매를 끄는 썰매견이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경비견 등이 바로 사역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00년대 영국에선 조금 특이한 임무를 맡은 엉뚱한 사역견도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엉뚱하다기보단 다소 억울하고 안타까운 견종으로 이 견종의 이름은 턴스핏 독입니다. 턴스핏이란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돌리다와 꼬챙이라는 말 그대로 꼬챙이를 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턴스핏독이 하는 일은 이름 그대로 꼬챙이를 반복적으로 돌리는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바비큐 요리를 즐겼고, 그 중에서도 직접 불에다 통째로 익히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었는데, 이렇게 만든 바비큐는 맛 하나는 기가 막혔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를 골고루 익혀야 완벽히 조리되는 바비큐의 특성상 이 고기 덩어리가 다 익을 때까지 사람이 직접 손으로 계속 돌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요리사들은 언제나 근육통에 시달려야 했고, 단순하고 지루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뜨거운 불과 지속적으로 마주한 상황이다 보니 손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이 지겹고 위험한 작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중 동물을 이용하기로 마음먹는데, 그리하여 선택된 것이 바로 턴스핏독. 턴스핏독은 다리가 짧고 몸통이 긴 특징을 가진 지금의 웰시코기의 사촌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견종으로, 영국인들은 턴스핏독의 체형에 맞는 쳇바퀴를 제작하여 마치 다람쥐처럼 반복적으로 뛰게끔 했습니다. 이 쳇바퀴는 바비큐를 돌리는 꼬챙이와 연결되어 있었고, 턴스핏독이 쳇바퀴를 돌리며 발생한 동력으로 하여금 바비큐가 돌아가도록 제작된 것인데, 저 두꺼운 고기가 금방 익는 것도 아니고 턴스핏독은 오랜 시간 쉬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쳇바퀴를 돌려야 했습니다. 간혹 악독한 식당 주인들은 턴스핏독이 쳇바퀴를 돌리다 지쳐 잠시 쉬기라도 하면 불에 달군 석탄을 던지면서까지 노예 취급을 해댔으며, 그나마 복지가 좋은 편인 식당의 경우 여러 마리의 턴스핏독을 교대식으로 투입하여 운영했지만, 그러지 못한 열악한 환경의 식당들은 최소한의 숫자로 휴식조차 없이 몇 시간이고 이들을 노역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턴스핏독들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는데, 1800년대 중반 자동화된 바비큐 회전기계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이들은 사역견으로서의 용도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값비싼 자동화기계를 구할 형편이 넉넉치 않았던 가난한 식당 주인들은 꾸준히 턴스핏독을 사용했지만, 이마저도 턴스핏독을 사용하는 식당은 가난하고 형편이 없는 식당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커지면서 남아있던 턴스핏독마저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어쩌면 노예 해방으로 볼 수도 있는 이 큰 변화는 턴스핏독이 드디어 이용만 당하던 안타까운 삶이 아닌 반려동물로서 사랑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현실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짧고 귀가 처진 턴스핏독의 외형은 당시 사람들에게 반려동물로서 그리 선호받는 견종은 아니었고, 이들은 반려견으로 살아가기는커녕 식당에서 내쫓긴 뒤 길거리를 전전하는 떠돌이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노예처럼 지내다 쓸모없다는 이유로 버려진 이들은 떠돌이개 생활을 하다 결국 모두 멸종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흔적이라곤 위스키란 이름의 턴스핏독만이 박제로 남아 모습을 유지한 채 웨일즈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